당신이 준비를 못 하면 몇 년 후에 이 회사가 휘청거는다는 것도 알아야지. 그때 당신이 나서가고 해결 못 하면 이거는 끝납니다. 엄청나게 이제 이게 그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당신이 경비 쓴 거 이런 거 다 합해도 그 손실을 못 막아요. 요런 일을 하는 게 윗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런 거를 사회에 내가 접하는 거 주위에 항상 내가 깨어 있으면서 내가 사람만 있으면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고 조금씩 얻어놓고 조금씩 이래 갖춰놓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물리가 일어나갖고 어떤 위치가 딱 돼가 이 회사가 깝깝하게 오기 시작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설계가 막 나와요. 설계를 착 해들어가고 있으면 여기 필요할 때가 딱 오거든요. 이때 이분이 실력 발휘를 해야만 회사를 살립니다. 이런 거. 이렇게 주기가 있다면 회사는 무언가가 내가 이제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게 경제적으로 뭐 조금 어떻게 할 때 정부 돈을 갖다 어떻게 해갖고 이게 딱 해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다시 활력소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조금 뭐 무리한 것도 있고 하니까 몸이 조금 어떻게 하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 와갖고 이제 이거로 잘 돌아가는 거죠. 잘 돌아가야죠. 회사 잘못되면 되나요?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나는 그 다음 일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아, 이게 중력이지. 중력이 할 일은 그 일이지. 저런 거 시너지 내는 거, 저런 걸 내가 저 탐내고, 저런 거에 내가 그 뭐랄까, 만매누리가 그 시기를 하면 되나요? 만매누리는 시아버지가 저 작은 아이를 사랑한다고 거기 질투 시기를 하면 안 돼. 그럼 집 쫓기나 해야 돼. 저 아이도 사랑해주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준비를 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만면누린 거지. 저쪽을 자꾸 좋아하니까 저 아, 나는 소외된 거인가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동안에 네가 준비할까 한 개도 못 해요. 그래도 시간은 가. 질투하고 까까배하고 막 이러다가 시간은 가뿐는데 네가 할 돌이 뭐냐면 진짜 떠나야 돼요, 이건. 근데 요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안 하는 겁니다. 응? 예, 원리를 안다면 시기 질투가 되는 게 아니죠.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아, 내가 할 일을 못 찾다가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아 저게 너무 신용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응? 내가 이런 걸 다 이루어 놨는데 나는 뒷전이고 저쪽하고 붙어가는 거 보니까 사장님이 저게 좀 너무 잘다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사장님이 그 사람을 이뻐하면서 그 일을 지금 잘 해야지. 일단은 내가 시너지를 올렸던 것들이 거기서 처음 다 또 만지가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반석이 조금 큰 거, 그 위에다가 더 큰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분과가 다르다. 전부 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자기 할 일이 분과가 다 틀려, 이게. 요런 걸 앞으로는 이제 잘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 민족이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인류사회가 돌아가는 이 그 운용의 법칙을 저거가 가지고 있는 운용하는 방법을 가져와갖고, 우리가 한 대 해봤습니다. 한 대. 네? 딱 이 60년 한 대. 많이 치져도 한 대 해봤는데, 한 대 동안에 우리는 이 안에서 인류가 찾지 못하는 걸 무엇을 발견을 해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가지고 인류의 이러한 운영의 기법을 내줄 것인가. 이것도 신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이런 거에 아주 뭔가는 모르겠지만 빠져가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경영원리의 기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제일 위에 그 이제 고위층이 해야 될 일과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층이 해야 될 일과 그 밑에 층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게 이제 정립이 돼줘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이 사이즈라면 대통령이 해야 될 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장관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부장급이 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과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저 아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원리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장 이상 되면은 할 일이 없어요. 맨날 결제하는 게 할 일이래. 결제하는 게. 결제하고 나면 책임이 내한테 돌아와서 나중에, 내 목 내놓고 가면 책임이라고. 맨 그게 다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대통령이 하는 일도 과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이 하는 일까지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그 위에들이 한 사람이 바르게 함으로써 세상이 엄청나게 살기가 좋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회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회장할 일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회장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말이죠. 이 회사 전부다가 하는 거 다 뭉쳐갖고, 이 에너지만한 걸 회장님 한 사람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하면, 밑에서는 손발만 고생이지, 먹고는 살고 유지는 될지 몰라도, 더 이상 발전을 못 해요. 위 사람들의 아이템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작품이 나와야 이 회사는 엄청나게 이게 빛이 나는 것이지, 아래 사람들이 쇠가 빠지게 해갖고 이 회사가 빛이 난다? 오늘 이 나라 환경이 딱 그렇게 뭉쳐가 있는 겁니다. 위 사람들이 할 일이 뭔 줄 모르고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런 거지. 아래 사람들이 못하는 일은 없어요. 저거 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춰버린 거거든.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따갖고 정리를 해서 나가면 인류가 이러한 패러다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찾아내달라고 인류에서 운용을 하던 이러한 논리, 이러한 운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증거법이라 하고 이 나라에다 다 이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겪어가면서 솔순수범 전부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는 게 맞다면 우리가 이걸 만질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 이런 작업 안 합니다. 뭐가 그 안에서 지금 찾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류가 쓰던 버전을 우리한테 다 이어준 거예요. 수련법도 다 이어줬고, 신을, 너희들이 인류가 지금 써둔 신앙에 있는 논리도 다 이어줬고, 어떠한 전보다 이게 그 수련의 원리도 다 이어줬고, 이어줘갖고 우리가 이걸 만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찾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만이 이걸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다 이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세상에 내놓을 때만이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에 지금 하는 거죠. 요걸 지금 우리는 공부시키고 수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신패러다임을 꺼내놔라. 요거예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류가 하는 복지, 전부 다 우리가 그걸 가져들어가고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이 다 옳고 이제 답이 다 나온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부터 해갖고 직장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써둔 걸 좀 다 끌어들여갖고 우리는 그 방법으로 해본 거지 우리 거는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전부 다 접해봤으니까 이제 너희들 버전을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걸 신패러다임을 꺼내갖고 운용을 하면 너희들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가 어려운 게 없어지는 걸 인류사에서 보는 즉시 이걸 수입해 갑니다. 이제 이걸 아리키기 시작을 하는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 크게 이게 나라를 세워놔도, 결국은 복지사회를 바르게 만지지 못하면, 너는 멸망하는 거는, 이건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기업도 전부 다 우리가 발전하는 이유가 결국은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복지사회 건설.
근데 이 복지사회 건설을 하는 거는 답이 안 나왔어요. 뭐 갈라먹는 거는 복지사업 아니에요. 갈라먹는 거는 복지사업은 말이죠.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지금 제자리에서 하는가가 복지사업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연세 많은 분은 연세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당신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내가 이 장애자가 돼갖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내가 이 몸까지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더욱 지적인 일을 맡기려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적인은 그냥 뭐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게 복지 사회를 만들어 주는 거 마냥. 저 사람들을 뭘더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뭐 조금만 일시키고 돈을 더 주라는 둥, 뭐 뭔가를 이게 휠체어를 두 개를 사주면 복지가 더 된다는 둥, 그 휠체어 타고 그저 풀장에서 놀게 해주면 더 복지 되는지 아주 과간이죠. 휠체어 타고 풀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내가 불구가 돼서도, 불구가 돼서도 이 불구된 것을 왜이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걸 찾아가지고 남들이 내처럼 불구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너의 사명이지. 그래야 네 업이 소멸돼요. 이 일이 너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이게 남들은 내처럼 안 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헌신을 다하고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만. 그래야 네 업이 소멸되고 너는 이제 아주 즐거워지는 겁니다. 나는 육신은 불구가 됐지만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불구가 되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이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리 다시 돌아올 게 아니잖아. 내처럼 살면 저 사람들도 이렇게 될 거는 뻔한데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제 요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내가 어려워졌다면 왜 어려워졌는가를 찾아야만 돼. 그거 안 찾으면 도와주면 안 돼요. 지가 왜 저래 외로워지고 어려워졌는지도 모르는 저 나이 많은 사람을 계속 가가지고 무슨 풀장을 더 지준 데나 그뭐그저 무슨 시설을 더 만들어 준 데나 저 시설 더 만들어 주면요 천지도 모르고 살다가 뒤진단 말이에요. 저거 내가 이 세상에 왜이 자식들을 열심히 자식들을 놓고 키우고 한다라고 해놔놓고 왜이 자식들하고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놈을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이제 그 후손들은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그런 거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어른들이 애 봐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한참 착각해요. 그러고 뭐 수영하다가 죽으면 뭐 그게 뭐 달라지나? 내 뼈를 갈아서라도 사회에 내 몫은 하고 가야지. 우리가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뭔지, 이거는 우리 상 교육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조금 뭐 하다 보면 어디로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번져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윗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원하면 백성들은 절대로 이제 웃음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 나라 이 반석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아주 희생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인자부터 지식인들이 할 일을 해야 되고 인자부터 그래야 백성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한 보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이제 위에 사람들이 이런 힘을 갖게끔 이제 백성들이 노력을 해줘서니까 위에 분들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때란 말이죠. 윗사람이 자기 할 일을 원하면 백성은 절대로 손발이 고생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식인이 많으면 말이죠. 백성들이 고생입니다. 지식인들이 자기 할 일을 원하고 많으면 무의도식자가 많아져가지고 그것도 고급으로 품질을 쓰는 거를 백성들이 이걸 다 떼주려면 지식인들이 옛날에 공부를 할 때는요. 그래도 라면을 먹고라도 열심히 하락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대줄 수 있고 뒤를 받쳐줄 수 있었지만 공부가 다 끝나갖고 질이 좋아진 게 소고기 안심이 이거 좀 그것도 뭐 이게 피가 쪼매 나오도록 굽어 안 주면 안 먹는 그런 때가 됐는데 요거를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가 대주려면요 이 사람들 거 고급으로 사는 것까지 뒷받침 다 하려면 오늘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미치는 겁니다. 왜 이런지는 백성들이 몰라. 무의도식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식인이 되면 아무 일은 못 하잖아. 눈은 높아졌고. 그걸 다 사는 거를 뒷받침을 다 해주려까지 미치는 거죠, 지금. 이제는 지식인들이 일을 할 때예요. 일을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는 지식인들이 나왔을 때는 지식인들이 이 사회에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미치고 환장하겠잖아.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맨날 저거 돈 벌라고 일하라고 앉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해야지 너 일이 나오지 돈 벌려고 하는 건 너희들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들면 사회가 보여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생각에 전향을 하면 그 일이 보여서 그 일을 하면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이것이 사회에 엄청난 여파를 일으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생각 자체가 지금 또 고쳐져야 되는 게라. 간복굴 잘 물었네, 오늘 내한테.